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테이크라는 그룹에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그 뮤직비디오 목록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찍고 난 뒤에 그 기획사가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작비를 못 받았던 기획사가 그 테이크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기획사입니다. 뭐 그런 기획사들도 있어요. 가끔씩 다 해놓고, 어떨 때는 마스터를 넘기고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제가 중국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했었는데, 중국의 뮤직비디오를 한두편 찍고, 세 편째 제가 작업할 때, 뭐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남자 가수였는데, 뭐 게임사와 연결이 된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내에 총을 쏘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약간 그 서바이벌 느낌의 게임인데, 그걸 맞춰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웃기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다 작업을 하고 CG 합성만 남아있는데, 뒷배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마키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크로마키로 되어 있는 거를 중국 기획사에서 먼저 좀 보고 싶다, 완성본을. 그러니까 합성이 안 되더라도 좀 보내달라. 합성이 안된 거니까 보내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를 뭐 방송 낼 리가 없으니까. 근데 합성이 안 됐는데, 뒤에 크로마 파란색이 파란색 그대로 온라인에 뿌려버렸어요, 걔네들이. 아직 뭐 결제도 되지도 않고 종결이 난게 아닌데 그거를 그냥 뿌려버려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를 거의 못 받는 분위기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합성 작업한 거를 건네주지도 않고 그쪽도 돈을 주지도 않고 막 그런 경우였는데, 그 소개해준 기획사가 잔금을 처리하고 저희들이 마스터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처리됐던 걸로. 좀골 때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쪽 일할 때는 한국 쪽보다 중국 쪽이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왁스의 뮤직비디오인데, 그 뮤직비디오 상에 우정 출연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여배우인데, 그 배우가 역할상 그 어떤 카페의 주인, 마담 같은 역할이에요. 꽤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우정 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획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지 알았다고 하고,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이제 하나 정해주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촬영날 카페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명 배우가 왔습니다. 머리에 막 커다란 꽃을 이렇게 꽂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그렇게 막 머리에 꽃을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혼자 그 꽃을 꽂고 뭔가 치장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제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빈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 이거 머리에 한그이 꽃은 좀 빼고 좀더그 원래 단정한 모습을 좀 하자,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촬영 준비를 하고 다시 왔더니 가구 없어요. 내가 머리에 꽂았던 그 꽃을 빼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자기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치장을 이렇게 막 하고 왔는데 이걸 빼달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제가 그 머리에 뭐 꽃을 꽂아달라는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필 받아가지고 이렇게 꽂고 와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예.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우정 출연이니까 뭐 나름대로 또 유명한 배우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 이 배우들도 인성이 다 가지각색이구나. 모든 배우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배우는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누군지 말씀드리긴 힘든데 유명 배우입니다. 요즘은 많은 활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에즈원의 시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위스 가서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맞는데, 아, 그 마스터를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터 분실이 맞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찾아보더라도 이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테이프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또 보려면 그 데크를 또 빌려와야 되고, 빌려와서 또 틀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해야 되는데, 최대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못 올리는 뮤직비디오는 없어요. 마스터가 없어서 못 올리는 것이지, 지금 거의 99%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은 질문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이재수의 컴백홈,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말고 이재수의 컴백홈,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어떤 설명,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요거를 또 질문 주셨고, 이미 해외 여러 뮤직비디오 기법을 가져와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많이 봐와서 표절이란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 이제 이 말에 답변, 간단한 답변은 법적으로는 표절로 판결이 난 겁니다. 법적으로. 제 마음은 달라요. 해외의 현란한 기법을 쓴 영상을 한국의 열악한 실정과 예산, 제작 일정 속에 그러한 기법을 시도하고 재창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딱 그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고 쓰신 것 같은데 영상 쪽 일하시는 분인가? 아무튼 딱 요 말이 맞는 건데 이 말에 또 간단한 답변은 그때 촬영을 24시간 했어요. 잠을 못 자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 30% 정도를 촬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촬영이고 저뿐만 아니라 아이비도 힘들었고 모든 스텝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끝나고 거의 다 실신 직전에 그거 있죠. 왜 끝났다 하면서 하고 쓰러지는 그 정도까지 가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재수의 컴백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컴백홈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클론 사무실 이 두 사무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중재를 좀 할 수 있게 제가 중간에서 좀 다리를 놔줬고 기획사는 이게 중재가 안 되고 분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그 서태지의 지인 사촌 동생인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촌 동생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2차 저차에서 내가 이번에 이 뮤직비디오를 맡게 됐다. 나는 그 두 기획사가 잘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악의적으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 뮤직비디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패러디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기획사끼리는 분쟁이 있고 그 법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서태지가 나한테 따로 소송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나름대로 저는 어떻게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분쟁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아이비 같은 경우는 컨셉이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컨셉을 짰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3D 애니메이션을 내가 가져와서 쓴다 이 개념이 아니었고 그 3D 애니메이션을 현실에서 카메라로 직접 찍을 때 실제 인물이 나오고 실제 배경이 나오고 해서 구현해내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표절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다. 현실에서 카메라를 찍어도 애니메이션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거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허락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뮤직비디오 현실은 감독이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거를 갖다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나서서 뭐 연락처를 찾아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뭐 인증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감독이 필요한 어떤 그 자료하면 저작권에 필요한 것들 기획사에 얘기를 하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저작권이 필요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또는 저작권이 필요한 영상이다 이건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획사에 어필을 합니다. 기획사에서 타당하면 사용료를 낸다든지 허락을 받는다든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감독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그 저작권 문제가 이제 걸렸을 때 기획사에서 이제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막연하게.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아이비 기획사와 저 두 군데를 그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저는 벌금 500만 원 받았고요. 그쪽 기획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민사가 한 4억 정도 떨어져 가지고 4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제가 일본 측에서 내용 증명이 왔을 때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일단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기획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 만든 건데 왜 못하냐 해서 그냥 방송 내버렸어요. 낸다고 하길래 제가 밑에 자막으로 이제 존경의 의미로 오마주한 영상이다 라고 자막까지 넣어서 오픈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제가 그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방송을 하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잖아요. 기획사에서 방송하면 방송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모든 일들이 좀 꼬였습니다. 그리고 기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촬영할 때 그 촬영 현장에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 편집한 영상들을 보고 씬씬별로 카트카트별로 실제 촬영하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그 연출하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영상을 틀어놓고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뮤직비디오 하면서 처음으로 영상을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촬영할 때 참고했던 게 아이비 뮤직비디오 단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촬영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왔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똑같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표절이라 생각했던 거고 표절이 맞긴 한데 저는 그 만화인 영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에 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기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기사를 막 쓰게 됩니다. 표절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전체 중에 한 30% 정도를 못 찍었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제 커트별로 정리하고 CG를 어떻게 맡길 것이며 또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복잡한데 그 와중에 막 전화가 엄청 와요. 그래서 기자 전화 받으니까 뭐 이번 거 표절이 아니냐 너무 똑같다 막 그 전화 받을 때의 상황은 머리가 엄청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전화까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기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고 머리도 복잡하다. 설명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해달라 해서 그러면 이건 기사로 내지 말고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거다. 기사로 쓰지 마라 하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설명했던 부분들이 약간 귀찮은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쪽 그 기획사 연락처를 난 지금 모른다. 그거 알려면 내가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기획사가 해야 될 것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모른다 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몰랐고 연락을 하려면 내가 찾아봐야 되는 부분. 부고를 전화를 또 하면서 아냐고 물어보면 누가 안다고 그러겠어요. 일본 쪽 기획사를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기획사 연락처를 모른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아주 비아냥되면서 이제 기사가 나갔던 거죠. 기사 안 쓰기로 해놓고 기사가 나갔던 거예요. 그 뒤로도 기자들 연락들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 오는 그 연락마다 거의 다 안 받았고 어쩌다 한번 받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나는 기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얘기든 하기가 힘들다. 그 여자 기자였는데 이해한다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고 그 첫 그 기사를 냈던 기자가 연예 기자가 아니고 게임 쪽 기자예요. 그러니까 막 씹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튼 뭐 돌이켜보면 참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도 있고 너무 기획사를 믿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조언 하나 드리면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변호사가 있고 뭐 검사가 있고 해서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컷 설명하고 다 했던 게 제로가 되는 경우 도루묵이 돼요. 그냥 이 판사들이 바뀝니다. 일정 주기가 되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물론 그 판사는 그 전에 했던 그 재판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다시 보겠죠. 사람이 바뀝니다.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서 어떤 재판을 할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나를 맡아서 했던 판사들이 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바뀝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처음 재판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비 뮤직비디오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이비를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 기획사를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만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막 만들어지고 그때 기사가 막 나가니까 저하고 친한 그 클론의 구준엽이 형 아 뮤직비디오 예술이더만 그거 좀 보내줘 나 좀 보고 싶어 보고 굉장히 감탄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작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굴 따라한다 이 개념보다 야 이거를 실사화했구나 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라워했거든요. 애니메이션이면 그래픽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관계자들이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촬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만큼은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라는 거에 뭐 작은 위로 하나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답변이 끝났네요. 제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동영상 댓글에 또 질문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동영상으로 대답하기는 힘들고 제가 댓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